자, 안녕하십니까. MBN 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어제 우려했던 이 CPI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죠. 전날 이제 저희 VIP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이미 예고를 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에 맞는 포트로 준비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그에 맞는 포트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CPI 충격이 예상이 됐던 만큼 제가 전날 현덕이 덕분에 하는 방송에서도 인플레를 이길 종목,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인플레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발표를 했던 CPI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만 본다 하더라도요, 인플레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 요거를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꽤 나올 겁니다. 특히나 월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이 금요일날, 그 전날이죠, 금요일날 CPI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는 하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VIP님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CPI 충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네. 결국 문제는 유가인 것이고요, 인플레 핵심이 유가인 것이고, 또 유가의 핵심이 전쟁이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방산주들,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신재생입니다. 왜냐면 결국 인플레의 원인이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의 원인은 전쟁입니다만은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럼 전쟁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에너지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이건 미국이건 동남아건 이 태양광 풍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신재생이고 방산이다. 여기에 지금 게임주도 바닥권에서 진짜 굉장히 좀 수상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재건 관련 주까지, 새로운 종목까지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싹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뭐, 일단 충격적입니다. 그죠? 목요일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 CPI 충격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거의 5% 하락 마감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또 최고점까지 갔고, 그러니까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 나스닥에 두 번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버텨주던 모습이 좀 빠진 거죠. 다만 보시면 전저점을 뭐 빵 하고 이탈한 게 아니에요. 예, 다우지수 마찬가지고, 그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5월 달에 이렇게 저점까지 빠졌다가요, 5월 말부터 올라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PCE. 지금 그, 물가지수를 볼 수 있는 게 CPI, PPI, 그 다음에 PCE.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는 게 PCE인데, 그 PCE가 주춤하면서, 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CPI가 급등하면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인플레에 있어서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5월달에 저점 좀 위까지 온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저점을 확인하는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을 본다면, 예, 저점을 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하락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인플레 고점에 대한 기대감 때 올라갔다가요, 그게 좀 다시 그런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빠진 겁니다만은, 연준에서 신뢰하는 건 PC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14, 15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일 밤에 끝나니까는 아마 목요일부터 반영이 될 텐데, 여기서 왜 지금 급락이 나온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로 인해서 지금 6월달 FOMC 회의에서 75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베이스 포인트를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25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게 저, 맞는 건데 두 배 올리니까 빅스텝. 75베이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우려감에 빠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파워 의장 같은 경우는 75BP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인플레 수치가 어쨌든 뭐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6월달에 당장 할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6월달에 당장 할 것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이 빠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 이 그러니까 어젯밤은 미국 시장이 더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월요일날 장 시작하고 월화수 남았죠? FOMC 회의가 결정 나올 때까지는요. 그때까지 추가적인 확인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뭐 전고점을 뭐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회복은 될 것으로 보여진 거고요. 아마 FOMC 회의에서 이제 75BP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좀 그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네. 그런 모습 나오면서 시장은 아마 다시 한번 저점을 찍는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 고점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쭉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을 해본다면 네. 이해가 되시죠? 일단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지금 다 유튜브입니다만은 좋아요 하나씩 다 눌러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번 주 시장 전망 깔끔하게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어려운 장에서도 보유 종목 급등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종목을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씩 다 눌러주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런 거에 충격이 나왔습니다만 이 충격을 가지고 어떡하나 라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어쨌든 뭐 고통의 시간이 되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차분하게 뭐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나 아니 또 빠질 것 같으니까 무조건 팔아요? 그건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지금의 인플레가 8.6%도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온 거고요. 결국은 전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그거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요게 제가 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장중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맞는 포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 헤지펀드의 이제 꽤 유명한 헤지펀드입니다. 예, 가르다 캐피털 파트너스의 CIO는 인플레이션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올해 말까지 7%대를 유지할 것이다. 예,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인플레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근거에 고정 이자를 지급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의 근거에 변동 이자를 지급하는 CPI 스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물가 연동체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들이 보는 게, 지금 뭐 8.5%로, 그러니까 원래는 8.2 예상했던 거고요. 그게 어제까지도 8.3을 예상했던 건데, 예, 이 헤지펀드에서 8.5%로 반영했던 거고, 특히나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된다. 8월과 9월 달에는 8.8% 전망하고 있다. 예, 10월이 돼야, 8%로 내려올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부분을 그 방송에서도 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가인데, 이 유가가 지금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120달러 근처에서 좀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좀 내려온다면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좀 내려온다면 오히려 안정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5월 달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요게 반영이 된 거잖아요. 요게 지금. 요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6월달은 지금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에 확인했던 게 CPI가 이제 8.6 나왔는데 보시면 이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3월 데이터가 8.5 고점 나왔었고요. 4월 데이터가 이제 8.3 나오면서 어제 확인한 이 5월 데이터 예. 5월 데이터가 8.2를 기대했던 거고 최근 다시 8.3까지는 괜찮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8.6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충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스닥은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핵심은 유가였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이 유가 같은 에너지 핵심은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만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전쟁만. 근데 그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조금씩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올라온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겠냐?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8.5라는 게 우리가 원래 코로나 전으로 가게 되면요. 2%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이에요. 이 CPI가. 근데 지금 이 8.5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많이 올라온 겁니까? 예. 네. 정말 뭐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수 기록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목으로 예를 들면은 막 두 배 세 배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대부분이 아니죠. 고점이라고 생각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인플레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8.5를 넘어서 고점 돌파했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더 가겠냐라는 건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요인도 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유가인데 예, 유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5월달에 유가가 반영이 되면서 CPI가 높게 나왔고요. 만약에 6월달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난다면 예, 이 6월 CPI는 그러니까 7월달에 확인하는 6월 CPI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플레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를 우리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 뭐 기도한다고 들어줍니까? 때가 돼야 빠지는 거죠. 그죠? 인플레 제발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소비자 물가지 내려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돼요? 네. 때가 돼야 내려오는 거죠. 때가 돼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인플레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인플레 원인은 뭐예요? 인플레 원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에너지의 대표는 유가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에너지가 왜 올라갔습니까? 전쟁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유가고 전쟁이 핵심이다. 그리고 CPI 급등은 지금 8.6%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고 6월이 더 문제다. 예.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죠? 이 5월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서 CPI 올라온 건데 6월은 더 높아요 지금. 그러면 이 8.6 나온 게 충격이 아니란 말이죠.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6월달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5월달 데이터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를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예, 못 없었잖아요. 같이 위드 코로나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종식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플레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인플레 끝나길 바라면서 반도체 몰빵하고 있고, 2차전지 몰빵하고 있고. 언제 끝납니까, 인플레? 당분간 안 끝납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 때문에 빅테크의 긴축이 나오는 거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긴축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더컷, 이 주문 축소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인플레가 진행되는 동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도체 들고 있을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안 갈 텐데, 이 인플레가 몇 개월 동안 안 끝나고, 그러면 이 인플레 때문에 종목들 보게 되면요. 지금 DBI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시면
지금 디비아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유진테크라든가.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인플레 때문에. 그럼 인플레가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면 이쪽의 종목들은 당분간 올라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여름 내내 빨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서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결국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유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유가를 잡기 위해서 신재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목 보시면, 이 5월 말부터 이렇게 흐름들을 보시면요. 지금 현대엔솔 같은 경우도 5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SDN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S폴리텍, 신성ENG, 뭐, S, 최근에 급등했던 S에너지, 예.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제 5월 중순 말 때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신재생 유럽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니까는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이 인플레랑 같이 간다면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또 인플레가 또 전쟁으로 되는 건데 방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최근에 이런에도 불구하고 게임도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쭉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 일단 8.6 최대폭 나왔고요. 그죠? 연료 가격이 100% 넘게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어 오른 영향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그 우려하는 게 미국 인플레 꼭지 멀었다. 다음 주에 초대형 금리 인상설. 예. 75베이스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배팅이 재부각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FOMC 회의 때 13일, 14일 날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예.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과연 5월 CPI가 과연 절망적인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결국 인플레 센티에키는 전쟁 종결 여부로 보여진다. 예. 5월 CPI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사실상 헤드라인 CPI 서프라이즈 원인은 유가 상승이 절대적이었다. 근데 현재 유가의 키팩터는 전쟁이며 전쟁 이슈는 미국 정부나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슈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유가를 잡을 수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G7이 러시아 원유 상한 도입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수출을 허용하되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는 인플레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러시아로 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예,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한선을 넘기는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그 저 유조선에 대해서는 보험을 못 들게 한다 그래요. 예. 방법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유가를 잡게 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제 보시면은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다 만 이유고 지금 유가가 이 120달러 선에서 제한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보면은 달러도 이제 또 다시 104달러로 좀 급등이 나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 약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안화 약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또 고점까지 올라왔고. 예. 근데 이거를 쭉 돌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유가가 지금 제한적이니까. 예. 원인은 어쨌든 인플레거든요, 원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서방의 러시아 압박 성공할 수 없다. 어쨌든 성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유가만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른 유가에 있어서 그 가격으로 러시아가 수출해 버리니 그 중국이나 인도를 팔아 버리니 더 좋은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서방의 그 압박이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지금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전쟁만 끝나면 웬만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했었던
진짜 이 세상에 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격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협상 쪽으로 간다면은 뭐 인플레는 상당히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측이 뭐 이 폭격전이 승부처될 것이라고 하면서 서방에 또 무기전 호소하고 있는 건데 뭐 전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시향을 좀 이해가 된 거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CPI는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8.6을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이미 우리 회원님들한테 지금 헤지펀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걸 각오하고 있던 거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놨고 그에 대한 포트를 맞춰놨고요. 여전히 다음 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근데 이 CPI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8.6 나오는 게 충격이지만 더 큰 일은 6월이다. 6월. 예. 왜냐면 지금 6월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6월달에 지금 유가 보면은 5월달보다 더 많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월이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6월이. 예. 그래서 6월이 더 문제인 것이고 문제는 유가인 것인데 예. 문제는 유가인 것이고 또 유가의 문제는 전쟁이다. 그래서 솔직히 전쟁만 끝나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유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또 어떤 러시아 수출에 있어서 상한선을 두기로 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요거 때문에 지금 그 이 자이언트 스텝 예. 75BP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그거는 13, 14일 날 예. 아니 14, 15일이죠. 14, 15일 6월 14일, 6월 15일 14일에서 15일에 있을 FOMC에서 정리해 줄 것이고 그러면 이때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됐으면요 다시 그 돌려보기 하시고 예 이해가 됐으면 좋아요는 하나씩 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게 신재생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원전 쪽을 좀 보게 되면은 필리핀에서 부는 윤석열 원전 발악, 윤석열 발 원전 발악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수원과 이 바타 원전 이 재건 타당성 조사 채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필리핀부터 사우디까지 지금 이 원전 수출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 명분의 보폭 높이는 미 원전 업계 예, 해가지고 지금 또 한미 원전 지금 그 협약 맺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지금. 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그 수입을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작년에 750만 톤을 들여온 발전 공기업이 올 들어 벌써 310만 톤 수입을 해가지고요. 예, 굉장히 좀 비상등이 켜져 있다. 그래서 어쨌든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국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의 수급도 갈 게 이쪽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이쪽밖에 없어요. 근데 명분은 충분합니다. 일단 CPI의 원인은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잡기 위해서는 신재생, 원전 이쪽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쪽을요. 그래서 지금 혁신형 소형모듈 원전 규제는 어떻게라고 하면서 지금 뭐 계속 이런 일들이 뭐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을 또 대통령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태양광도 그렇고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 태양광 쪽에서는 어떤 호재가 하나 있냐면 중국 신장 지역 인권 관련 유럽 의회 결의안이 9일날 현지 시간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통과가 됐다. 이것은 중국의 태양광 수출에 상당한 제약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혜가 누구한테 올까요? 우리한테 오겠죠? 그래서 태양광 종목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태양광 쪽에서 종목 보면은 SY 먼저 말씀드렸죠. SY. SY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말씀을 드렸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과 태양광 둘 다인데, 얘 같은 경우는 품절주예요. 품절주. 완전 품절주입니다. 유통주가 많이 없어요. 지금 대주주가 물량을 꽉 갖고 있어가지고 얘가 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분 구조를 잠깐 좀 보여드려보면은, 지분 구조를 보여드려보면, 대주주가 7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75%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꽉 들고서 안 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기관 갖고 있는 거에서 지금 실제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이 요겁니다. 14%. 예. 그러니까 얘는 호재 하나 뜨면 바로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 하더라도 사고팔 수 있는 게 14%니까는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500억짜리 종목과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가총액 3천억짜리인데 왜? 대주주가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풍력 태양광에서 얘가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또 운영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명에너지, SY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또 다시 또 이야기드리는 게 구경 G&M. 예. 구경 G&M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기술을 보유했다. 이 SK건설하고 공동 개발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리에다가 태양광 입히는 거예요. 원래 얘네가 이제 뭐 이 군용 방탄 차량, 방탄 버스 유리에다가 이제 뭐 어떤 그 저 특수시설 만드는 거잖아요. 방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요게 전문인데 지금 SK건설과 이제 태양광 일체형 그 창문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도 수혜를 좀 볼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지금 또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유니슨. 예. 올라가고 있죠, 계속. 유니슨 또는 상강 M&T. 예.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를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빠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금방 나왔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뭐, 기술주 다 금방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낫어요. 예. 왜냐면 이제 그 테슬라가 일단은 UBS에서 예,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 등급을 매수 상향했고요. 목표가를 쫙 높여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테슬라 중국 공장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주식분할 3대1로 결정해서 8월 4일 연례 주총에서 정식 안건으로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2차전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 정부가 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건설한다고 하면서 어쨌든 2차전지 관련 장비 종목도 또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가고 한다 하더라도 안 움직여요. 예. 아까 반도체가 못 가는 이유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못 가는 이유, 결국 인플레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긴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주문을 안 하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 인플레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인플레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5월달 지금 쇼크였지만 6월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반도체에서 빠져나오셔서 지금이라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갈아타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UAM에 대해서도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차가 시작이 됐는데, 강남에서 지금 시운전 이제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이제 그 탑승하면서 좀 이슈머리가 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옵트론텍 말씀드렸죠, 옵트론텍. 예.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트럭 카메라 모듈 전량 다 수주했는데, 여기에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삼성전기 공급하는 게 옵트론텍이고요. 그리고 북미 전기 차량의 70% 이상이 이 옵트론텍의 렌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옵트론텍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지금부터 방산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방산 쪽에는 아직까지 풍계리에 핵물질 반입을 안 했습니다만, 김정은 말 한마디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지금 이제 그 전원회의가 끝난 것으로 그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은 국권수호 문제다.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방력 강화 목표 재촉하고 있습니다. 곧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조만간 할 것 같기 때문에 방산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이제 진보 정부랑은 완전 틀리죠. 예. 그 북한에 대해서 강대강 대응하고 있고요. 육군 총장이 이제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고 신임 주민대사 같은 경우는 북핵 미사일 대비 위해서 한미 군사작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최근에 이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죠. 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폴란드 군평가단이 비공개 방한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 무기 구매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국방장관 오고 나서 국방장관이 지금 FA50 구매한다 그랬고 또 관련주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5일 뒤에 육군 공급평가단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경제개발은행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는 뭡니까? 돈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여기 있고 폴란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유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 있어서 가장 또 강력하게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폴란드고, 예. 우크라이나가 그냥 협상하려고 해도 절대 폴란드가 절대 땅을 한 뼘도 내주지 마세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폴란드가 지금 국방력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FA50하고 전차 K2까지 나왔는데 조만간 신궁하고 천문까지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땐 또 하나 시스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퍼스텍 예, 수직 이착륙 이 비행 로봇 시스템 부각되고 있죠. 퍼스텍이요. 그래서 우주항공과도 맞고 방산주도 맞고 기뢰 제거할 때 또 그 쓰이기도 하고요. 스페코 같이 봐야겠죠.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우주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하나 시스템은 많이 못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키마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방산주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방산주. 예. 그 다음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셀리버리. 예, 지금 바닥에서 치고 가고 있는 건데 다음 주 13일부터 16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지금 대표이사 뭐 이하 이 그 임원들 전원 참석해가지고요 세계 12 글로벌 제약 파트너사와 최종 기술 이전 협상에 나선다. 그러면 셀리버리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셀리버리 그죠? 예. 아마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은 주가는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와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개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예, 블록체인 선두주자 위메에 대해가지고, 미래 M부터 이미지 3.0, 지금 날아오를까라고 하고 있는 건데,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미르 4를 선보이면서 이 게임업계 패러다임을 바꾼 위메이드가 전열을 가다듬고 비상을 시작한다. 오히려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도 예, 민심 굳건하죠. 오히려 더 올라왔고요. 지금 다시 이렇게 루나 폭락 사태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오전 회복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예, 결국에 지금 그 루나테라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사용처가 명확한 유닉스 그 다음에 준법감시 내부감사 등도 받고 있기 때문에 루나테라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각되면서 오히려 유닉스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일날 스테이블코인 US달러 이 정도로 나온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좀 가고 있다라는 걸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P2 규제 완화할까 이것도 지금 뭐 이 장 대표의 큰 그림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정말 많은 기관들이 그 주목하고 있는데요.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에다가 기관이 최근 한 달 새 게임을 많이 매수합니다. 기관이요. 예. 그리고 다월 투자증권은 크래프톤을 적극 매수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게임이
다시 한번 비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신재생 방산 게임 재건까지 말씀드렸고, 그래 북한의 강대강 조만간 핵실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고통의 시간 어떻게 대응하나? 이번 주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들 주말이 편하실 겁니다. 우리 VIP 회원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은 거고 다 알고 있던 거고, 그죠? 예, 다음 주 대응하시면 되고, 모르셨던 분들은 결코 5월 CPI가 다가 아니고 6월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랑 같이 갈 생각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뭐 이런 쪽보다는 신재생으로 가는 게 맞다.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종목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바꾸셔야 손실도 회복이 되고 돈도 벌고 하는 거지, 지금 답은 뻔하잖아요. 예. 이미 인플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것보다는 6월이 더 문제인 것인데, 그럼 최소한 7월까지는 이런 시장이란 얘기인데 7월까지 그냥 손 빨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종목도 조금씩 바꿔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손실 많이 났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7월달 8월달 들고 갈 겁니까? 계속 더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꿔놔야 내 계좌의 어떤 하방을, 내 계좌의 하방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에서 더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계좌가 지금까지도 손실이 많이 났겠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더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인플레의 피해를 보는 그 종목들 계속 갖고 있다면 남은 6월달, 7월달 더 빠질 텐데 가만히 갖고 있을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도체라고 2차전지라고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빠지는데. 물론 겨울 되면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 되면요. 네. 나는 그냥 한 3년 가져가려 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모르면 상관없는데 지금 저의 시향을 받고 저의 시향을 이해했다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면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예. 모르고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무지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쵸? 어쨌든 지표가 나왔잖아요. 예. 8.6이 나와버렸잖아요. 그 충격을 갖고 아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 X 됐다. CPI 8.6? X 됐다. 예. 이게 아니라, 그래?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또는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에 맞게 대응하시라. 예. 아무리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버티느니, 예. 그냥, 오히려,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VIP 회원님들은 뭐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좀 잘 또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이페이지에서 방이동도 가능합니다. 예, 방이동 가능하고요. 서비스 기간 떼어놓고 오는 겁니다. 만약에 방이동 하시면요. 근데 그 수익도 안 나는 곳에서 계속 종목들 빠지면서 있는 것보다는, 예, 빨리 오셔가지고 손실 자르고 수익 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입하실 분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접 가입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아니면 이 023490-4666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이제 결제 가능합니다. 하시면 되고요. 보이스센터로 문의하셔도 되겠다.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